잔잔 예진의 애티튜드. 강사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입사 언제부터예요, 강사님? 저 내일이요. 어쨌든 너무 축하드리고 합격을 이번에 하셨으니까 제가 인터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네,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사내 CS 강사 시범 강의 면접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. 그 시범 강의가 자유 주제로 하라고 했잖아요. 그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 같은 건 없었어요? 시범 강의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알면 좋은 이런 합격 노하우 같은 거 있으면 알려주실 수 있어요? 그러면 면접 때 우리 복장 같은 거 어떻게 구하셨어요? 임원 면접 있었잖아요, 최종적으로. 그때 어떤 거 물어봤는지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? CS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뒤에 다시 배우시려고 하셨던 이유가 있어요? 4주차 동안 12시간 정도 과정했었는데 그 과정 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거나 또는 도움 됐던 내용들 어떤 거 혹시 있을까요? 우선은 이제 현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그런 서비스 강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되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직접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얻는 그건 차이가 있잖아요. 시범 강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피드백을 들으면서 수정 방향을 좀 잡아갈 수 있었던 게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강의 자체가 왜 좀 제3자의 시선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초보 강사들은 그게 없으니까 보는 눈이 아직은. 그래서 그냥 전문가한테 이제 내 수준이 어느 정도구나 이걸 체크를 받고 좀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갈 수 있었던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진짜 사내 CS 강사로 일을 이제 하시잖아요. 네. 내일부터. 네. 제일 기대되는 거 있어요? 기대되는 거요? 기대되는 거 없으면 난 좀 걱정되는 거 이런 것도 좋아요. 제가 스케줄 근무를 했었잖아요. 그래서 이제 누가 너 뭐 해? 이렇게 하면 이제 움직였던 사람인데 그런 과정들을 제가 다 혼자 준비를 해나가야 되고 그런 거. 그리고 저랑 같이 이제 일하는 그런 뭐 팀이 있는 게 아니고 또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것 같아요. 아, 그러면 우리 강사님이 들어가시는 팀에 이제 사내 강사는 한 분이신 거예요? 네. 뭔가 장단점이 있긴 하겠다, 확실히. 그쵸? 일단 본인이 그리고자 하는 그런 방향과 그림들을 좀 더 그릴 수 있다는 장점과 단점은 외로울 수 있고, 게다가 우리 강사님 이제 막 CS 강사로 처음 하시는 분인데 앞에서 뭐 선임이 이끌어주면 더 잘 배우고 할 텐데 그게 없으니까 아마 그게 제일 막막할 것 같긴 해요. 진짜 그게 제일 가봐야 알 것 같아요, 정말. 마지막으로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CS 강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실 거거든요. 그런 분들에게 꼭 주고 싶은 그런 말 같은 거 있어요? 이렇게 사내 강사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처음이신 분들이 많잖아요, 저처럼. 만약에 내가 그런 서비스직 이런 경험이 아예 없다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격증들 공부하면서 좀 간접적으로라도 경험을 쌓아보는 게 나중에 그런 시강 준비하고 할 때도 좋은 것 같고, 좀 시범 강의 같은 경우는 혼자 하기는 확실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. 다른 지금 강사님들 강의도 이렇게 들어보면서 어떤 식으로 강의하시는지 감을 잡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, 내 기준에 됐다 이거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그래도 좀 깔끔하게 한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가도 더 좋은 이렇게 제시를 해주시니까 시강 준비는 아무튼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꼭 피드백을 듣고 수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, 회사마다 조금 면접 분위기가 다르니까 이런 강사 면접은 어떤 느낌을 좋아하나 이런 것도 잘 몰랐었거든요. 그 부분은 확실히 이제 CS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이 봐주시는 거랑 정말 다르더라고요.
이건 괜찮다, 좀 이런 부분은 얘기 안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면접 때도 그런 부분들은 피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. 조만간 그 온라인 그거 강의 들으러 또 갈 수도 있어요. 네, 아마 분명히 필요하실 거예요. 사내 들어가시면 온라인 강의 지금은 거의 코로나 때문에. 작년에 하셨던 분들 중에 합격하신 분들도 강사님 저 아직까지 오프라인 교육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나가고 대부분 온라인으로 하고 있어요 라고 해요. 어쨌든 오늘 인터뷰는 일단 다 마쳤고 아 내일부터 입사시니까 제가 다 긴장이 되네요. 아, 잘하실 거예요. 화이팅! 어쨌든 오늘 너무 시간 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진짜. 또 연락해요. 안녕. 네, 수고하셨어요.